남자를 좀 되게 밝힐 것 같다 이런 사람 딱 한 명만 지목하시면 됩니다. 하나 둘 셋. 신입들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답답하네. 방송 이렇게 하면 안 돼. 질문 하나하나씩 하라니까 왜 그렇게 좀 그런 걸 이제 좀 잘 못 받아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이제 좀 비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. 근데 이렇게 착한 척하고 뭐 이러고 하면은 그게 안 되겠지. 서로 이제 상대방의 이제 좀 단점을 끌어낼 수 있는 매서운 이제 좀 이렇게 질문 같은 거를 좀 던지고 뭐하고 이제 좀 이래야지. 그래서 이제 좀 하나하나씩 이제 좀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비서로서 둘 다 몸매가 아주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아주 이제 좋아요. 너 이제 서리가 요 띠은이 봤을 때 좀 몸매 좀 여자로서 네, 평가를 네, 하자면은 느낌? 어떤가? 아, 네, 물론 볼륨감은 먼저 넘치시지만 약간의 부함이 있다. 아, 이게 회사 업무 처리하고 뭐하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도움이 안 된다? 너무 네. 과하다? 네, 뭐 늘 것 같고. 아, 행동거지가 이제 좀 느릿느릿하고 좀 눈치가 없을 것 같고 그것도 말 들어보니까 좀 맞는 말이긴 하네요. 예, 그래요. 우리 태은이는 너무 단아하고 예쁘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막 그런 말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, 일부러 이러는 거야? 사실 성향.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성향을 갖다가 그래도 이렇게 하라면 해야지. 참 무슨 BJ가 뭐 착한 척하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네. 방송에서는 척척척 하면 안 돼. 10월 이게 맞는 거냐? 지코야, 박지코야, 너도 꺼져.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좀 중간에서 이렇게 노력하잖아. 이렇게 해주시면. 그런 말도 하지 마. 아, 네. 이게 여기는 이제 냉정해. 이 방송, 이 BJ들 세상은 뭐 어디 뭐 노력하겠습니다, 뭐 합니다. 그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. 네.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거예요.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약간 건방져 보이잖아.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좀 뒤늦게 어떻게 이렇게 또 잘 참여하게 됐어? 그래도 이제 좀 광고상사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혹시? 일단 그 오빠의 광고상사를 제가 이제 봤었는데 오빠의 비서 역할이 약간 너무 해보고 싶었고 일단 제가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하면서 많이 오빠한테 배울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서 네. 근데 이제 좀 약간 시청자들을 좀 하는 이제 좀 지적이 네. 좀 나이도 어린 애가 말투가 좀 약간 김건희 스타일이다. 아.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제 좀 약간 좀 느낌이 이제 좀 그치 좀 막내고 하면은 좀 빠릿빠릿하고 좀 뭔가 좀 그런 좀 화이팅 넘치는 이제 이런 좀 목소리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좀 살짝은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직원이 9명 있어. 네네. 혹시 희망하는 어제 직급 혹시 있나? 제일 막내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부장 맡고 싶긴 아니야, 아니, 그래 그런 거 어제 얘기하는 거야. 부장을 하고 싶다. 아니 근데 부장을 하면은 본인이 그렇게 부장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? 아니 근데 이제 좀 지금부터 네네. 내가 봤을 때 이제 시청자들이 좀 자꾸 거북하다 그러니까 예 막 이제 하면서 뭔가 좀 말투 끄는 말투 있잖아. 아 네네. 그거는 이제 조금 살짝 아, 이제 좀 고치려고 하면서 네네. 이제 조금 간단 명료하게 딱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네 알겠습니다. 서고야. 그래 뭐 아까 이제 뭐 세 번째 지원자 이제 누구냐 이제 좀 했는데 세 번째 이렇게 좀 왔어. 아 씨발 파라 타투 있네 직관대 꺼져. 아 우리 서고가 또 이렇게 또 타투 있는 여자를 또 싫어해. 싫어하시구나.
그럴 수 있지. 지원자다 마이너스. 근데 여러분들 우리네 방송은 다른 이제 크루나 이런 것처럼 막 으쌰 으쌰 하면서 막 응원하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네 납견이 스타일 알잖아. 네. 어떻게 됐든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는 애들이야. 형님 상조한테 욕도 아깝네요. 사조 부르시죠.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다 모아놓고 보니까 또 그림이 예, 또 색다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로 뭐 서로 뭐 착한 척하고 뭐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진짜 이제 솔직 담백하게 뭐 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척척하면 안 돼. 자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올리시고 내가 질문해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손가락을 이제 하면 됩니다. 자 이제 올리시고 손가락 하나. 아 이 중에 인연은 진짜 왜 왔나. 진짜 제일 꼴보기 싫다. 그 사람을 이제 한 명만 딱 지목하시면 됩니다. 자 하나 둘 셋. 이렇게 서리는 띠으닝 띠으닝 서리. 이유가 혹시 뭔지? 아까 대화 나눠보니까 약간 안 맞지 않았나. 대화 좀 해보니까 약간 네, 말도 안 통하고 뭐하고 하는 사이코 같다? 네. 승승이는? 제가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큰 점수를 받으셔가지고 많이 꼽습니다. 아 저까짓게 뭐라고 왜 저렇게 이제 선택을 당해서 이런지 아무튼 내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고 이제 좀 그렇다. 네. 그러면은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둘이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조금 친해졌을 법한데 서로를 이렇게 뽑았어요? 띠은인 같은 경우에는 왜 서리가 왜 제일 꼴보기 싫은지? 마음에 진심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마음에 진심이 없고 사람이 되게 가식적이고 좀 되게 가면 쓴 것처럼 아무튼 같은 여자로서 보기 좀 꼴보기 싫다? 어이구 그래도 이제 아주 솔직하게들 예, 잘 이제 얘기했어요.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손가락을 이제 좀 올려주시고 아 그래도 오늘은 이 중에서 내가 봐도 같은 여자끼리 봐도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괜찮아서 아 얘가 뽑힐 것 같다 싶은 사람 한 명만 이제 이렇게 지목하면 됩니다. 하나 둘 셋. 아 본인 찍는 거 없다 그랬잖아. 감사합니다. 이 중에 이 사람은 뒤에서 지금 남자랑 뒷결하고 있고 꼭 광우상사에 들어와도 다른 남자 BJ랑 눈 맞아갖고 남자를 좀 되게 밝힐 것 같다 이런 사람 딱 한 명만 지목하시면 됩니다. 하나 둘 셋. 이유가 혹시 뭐죠? 약간 아무것도 모른 척 착한 네. 척 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이제 막 그럼 예전에 이제 좀 역캠 만화 이제 올라온 거 중에 장롱에 사람 한 명 숨어 있고 아 자기야 방송 언제 끝나 씨부래 이러면은 아 씨발 오늘 왜 이렇게 막 풍 못 땡겼어 이제 하면서 이제 좀 담배 빡빡 피면서 아 씨발 오늘 그냥 공쳤네 좀 약간 이제 이럴 것 같다? 맞습니다. 그래요? 승승이는 왜? 저는 일단 이미지가 살짝 되게 이렇게 청순 딱 비서 룩이지만 되게 인자한 미소를 입고를 지으면서 뒤에서는 좀 그게 뒤에서 사람 구린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안 좋긴 한데 띠은이가 오늘 너네 집 장롱에 가서 숨어 있을게. 저기 대답을? 그래요. 여러분들 시청자 투표도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도 새로운 비서로 가장 이제 좀 적합한 사람 딱 한 명만 딱 투표해 주시면 돼요. 나도 이제 좀 살짝 내 마음에 순위를 이렇게 이제 좀 적고 와야 되니까 애들 투표하는 동안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나한테 좀 할 얘기 있으면은 해주면은 괜찮아. 준비한 게 있어. 그래요. 그래요. 좋아요. 5초 정도만. 제 비키니 포카고요. 예. 0.5%의 룰렛을 돌려야만 받을 수 있는 포카. 비키니 포카를 저를 준다고요? 네, 뒤에 제 사인도 있고 편지도 썼습니다. 이거를 그냥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. 비키니 여러분 남자 셀카가 좋아요. 아니 시벌 날 줘야 하는 거 아니냐. 잘못된 선택을. 그래서 오라버니 거 준비했는데 어떻게 드리질 못하고. 그거는 저 주시면 돼요. 왜냐하면은 이제 내일
야, 아 이거 야 서고야 이거 어떻게? 지혜 라파엘 항상 감사합니다. 이렇게까지 가실 줄 몰랐죠. 와, 끝까지 라파엘을 챙기려고 그러네. 이것도 변수네. 똑똑똑 생각해봐라. 예? 님 3500개 살아있는. 서리하다 사랑한다 싶을 거 나도 탐치기다. 이야, 서리하다가 막판에 갑자기 이렇게 3500점에서 이제 또 점수가 갑자기 또 서리가 또 이렇게 1등으로 또 민심이 또 이렇게 좀 잘 올라오고 있어요. 자, 여러분들 이제 자, 이제 민심 투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3, 2, 1 마감합니다. 자, 과연 시청자 요 투표 1등은 1등 띠은님. 아, 릴레이 댄스 한번 가도록 합시다. 마무리 3분. 예, 다 일어나세요. 자, 이제 그러면 마지막 최종 질문 하나 들어가도록 할게요. 방우상사 이제 주 이제 3일 이제 이렇게 출근하고 이제 합니다. 한 달 희망하는 자 월급 희망 월급 얼마죠? 예? 자, 우리 승승이는요? 예? 100만 원이요? 자, 우리 띠은이? 500? 예? 열정 페이. 서리하다 3642점으로 현재 1등. 그리고 띠은잉 마이너스 2000점 승승승 8181에서 서리하다 1등 승승승 2등 띠은잉 예 3등 예 1등은 서리하다 확정. 감사합니다.